온통 푸른색인데요. 마음속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그거? 숲이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 자체가 역사 아닐까요? 뭐, 아호이 노비디엔이야.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터키 여행.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고 여행의 로망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 저의 본격적인 터키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꼬박 12시간을 날아야 갈 수 있는 터키. 터키 남서부에 위치한 파무칼레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무칼레는 이스탄불, 카파도키아와 함께 터키의 3대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목화의 성이라는 뜻의 파무칼레. 석회층이 하얀 목화처럼 보여 그렇게 부른답니다. 와, 한여름인데 마치 스키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석회질이 쭉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런 단관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아. 워낙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가 볼 수 없겠죠? 촉감이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이런 물은 처음이에요. 약간 요 밑에가 진흙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 딱 밟으면 요 발가락 사이로 석회 그 진흙 같은 게 살짝살짝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기분이 꽤 묘해요. 세르기오. 나이스 투 미트 유. 파냐, 몰라 무초. 무초. 몰라 무초. 와우, 땡큐. 이걸 바르면 피부가 더 좋아질까요? 한때 로마의 휴양지였던 파무칼레. 사실 파무칼레 자체 여기도 워낙에 뭐 신기한 장소이긴 하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저에겐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파무칼레 올라가서 뒤에 있습니다. 기원전 130년 파무칼레의 아름다움에 반한 로마는 이곳을 점령하고 성스러운 도시 시에라폴리스로 이름 지었습니다. 15,000석 규모의 원형 극장도 지었는데요. 당시 인구 8만의 국제도시였답니다. 파무칼레에서 온천을 마쳤던 사람들이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마케도니안이라든가 아나톨리아인, 로마인, 유대인, 그러니까 이 지역에 모일 수 있는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치료의 목적으로 왔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오게 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상업시장으로 아주 번성했던 곳이 바로 히에라폴리스였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로 떠들썩했던 이곳, 지금은 고요하기만 한데요. 역사의 현장에서 삶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칼레를 뒤로 하고 눈부신 에게의 섬마을 준다로 향합니다. 준다 섬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인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냥 아무 골목이나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예쁘죠? 길도 너무 아기자기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나오는 게 아기자기하니 너무 좋아요. 그리스 느낌이 좀 나요. 여기는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데데요. 아, 그런데 터키가 독립을 하면서 그리스인들을 내보내고 1923년 로잔 조약으로 준다 섬의 그리스 사람들과 크레타 섬의 터키 사람들이 맞교환되었죠.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액세서리랍니다. 이건 터키석처럼 보이는데요. 이 자연석들은 그러면 다 여기에서 나는 것들로 만드신 건가요? 오늘 우산도 일단 이탈리아시더래요. 중국산이에요. 아, 중국산이에요? 네. 진짜 너무 웃으면서 신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코리안 스톡세벨스. 제가 여기 터키 와서 이 말을 정말로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는 형제의 나라다. 예. 아. 할아버지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꼭 곁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두 분은 아직 신혼이랍니다. You look at this.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는다며 아수만 할머니가 집에 초대해 주셨는데요. 바라봐! 너무 감사해요. 이 자그마한 2층 집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랍니다. 와, 여기는... 거실로 들어서니 창밖으로 애기애가 그림처럼 펼쳐지는데요. 와우, beautiful. 시크릿들. 오. 이런 풍경이라면 집에 있어도 늘 여행하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미들리는 şeyleri, feribotlar gidiyor. Sabah kalktı. Karşısı Midilli. Demek ki büyük kadar Midilli. Greece. 아. 젊은 시절 도시에서 건축일을 했던 파시그 할아버지. 은퇴 후 고향집을 개조해 둘만의 보금자리로 만들었답니다. 또는 아수만 할머니는 화가였다는데요. 프레덴 지도래. 뭔 히카이스 var şimdi anlatacağım. 사리 açtığım zaman işte eşim oraya geldi. Ve bu resmi benden aldı. Bir jest yaptı bana. Bu resmi benden aldı. Ondan sonra işte bu resimle başladı bizim şeyimiz, devamımız yani. Orada. 되게 의미 있어 하시는 건데 살짝 부끄러워도 하시는 거 같고 아, 너무 좋습니다. 시 şöyle geçin. 가시다. 올리브 오일과 치즈, 과일까지 몸에 좋은 터키식 식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먹으라고 덜어주시는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모야스즈르 kendi doğal hali. 페이너즈미즈 와 페이너즈미즈 öyle doğal.
Tereyağımız da öyle. Cunda'daki mandıralardan. Hayır, balı ben. Ah, arım benim. Balmak tatlı karım benim. Bo기만 해도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입니다. 소음 불안직. 소음은. 근데 şöyle. 이쯤에서 evlenmeden önce üniversitede okurken, ben de üniversitede okurken arkadaştık. Bir flört geçti aramızda. Sonra o kendi meslektaşıyla evlendi. Ben de bir başkasıyla evlendim. Sonra işte ben sergi açtığımda karşılaştık. O aşkımızın bitmediğini anladık. Bitse zaten bu durumda olmazdık. Yine aynı, çünkü biz zaten birbirimizi tanıyorduk. Onun için hiç kendimize yabancılıkta hissetmedik. Bir de çok özlemişiz. Evet. O özlemle bir sarıldık. Bir daha ayrılmadık. Ya bir daha ayrılamadık. Bizim hikayemiz bu. Doğru mu biliyorum acaba? Yuri, sevgilim demek mi Korece? Y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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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bocuğum. Yobo. Okey. Daha bıkmışın gibi oluyor. Bak, iki birin birbirini düşünmesinin ge, bak, kendi içimde kendi içimde kendi içimde kendi içimde kendi içimde 에게의 섬에서 한가로운 오후의 티타임이라니.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커플을 보니 지켜보는 저까지 행복해집니다. 평생을 서로 그리워했던 두 사람. 백발이 되어서야 사랑을 찾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남은 생은 사랑만 하며 살아갈 거랍니다. Come to the world and baby let me show you things.